들어와서 아티팀을 정말 열렬하게 맹렬하게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예찬양 프로그램 통해서 정말 인기가 많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배우 서준이요. 네. 박진영 씨가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되겠고요. 이어서 아티팀입니다. 김사권, 오용주, 신해인, 최민호, 이용훈. 특이한 점이 다섯 명 모두 포워드네요. 네, 그렇네요. 예. 아, 오늘 그 예체능 팀에서는 그 저 42번 최민호 선수를 수비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거친 파울을 했다가는 그 경기장 분위기상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수비할 때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샤이니의 최민호 씨가 이제 아띠에서는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걱정은 되네요. 네. 예. 아, 김훈 씨의 티브프로 이제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티브프 1쿼터 시작됐습니다. 1쿼터 예찬이 팀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일단은 지금 정해준 선수의 모습이요. 청우를지 정성주 선수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김영준 페이스라인에서 득점 실패했습니다. 리바운드가 1쿼터 건너왔습니다. 역시나 예찬팀 지역방을 사용하고 있고요. 서준석 손에 걸리면서 아로밤 공격권은 아띠입니다. 신해인 좌중된 오영준 치어들어갑니다. 서준석 기능 서준석 일단은 탑포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박진영 외곽에서 서준석의 볼파 따라붙습니다. 빼앗깁니다. 정해준 김정식 지금 또 재밌는 게요. 주심을 보고 있는 김훈 씨랑 원정 패션위원이라 저렇게 두 번째까지 실패. 아직까지 첫 득점은 아직입니다. 빨간다는 앞뒤입니다. 반대쪽 열어주지 못합니다. 신해인 잠깐만 밖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반 패스 연결. 골드 패스 아닙니다. 김태우의 높이를 이겨내 골 밑에서 공을 놓치네요. 턴오버. 아니죠. 아직 그 예체능. 그렇군요. 예. 예체능 팀의 볼을 선언을 했습니다. 반대쪽 길게. 오른쪽 코너. 서준석. 신해인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안쪽 박진영 커딩프라이 득점입니다. 아, 오영경이 전달합니다. 너무 세게 준비했잖아요. 최민호가 외곽에서 뛰어들어갔습니다만 연결되지 않았고요. 신해인. 우중간 석점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전환은 앞뒤입니다. 정면 신해인 짧았습니다. 골다툼 공격권은 예찬영 쪽으로 갑니다. 아, 초반에 일단 첫 뜹니다. 김태우 어렵게 공 살려냅니다. 박진영의 커딩. 자, 일단은 예체능 팀에서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네요. 일단은 1쿼터 시작한 지 약 2분 20초 정도. 아띠는 속공으로 득점을 올렸고요. 네. 아, 수비부터. 2대0 이제 1쿼터 남아있는 시간 4분. 네, 작전 시간 이후에 턴오버 예체능 팀의 공격권을 아띠에게 넘겨줘을 모아요. 더블클러치 실패합니다. 이번에 김현준. 사실 프로에서는 당연히 없었던 일일 것 같고요. 기자 감독 맞대거든요. 외곽으로 서준석 스크린 걸어주는 김영준입니다. 서준석 한 발 다가와서 던집니다. 높게 튀어오른 것 이방구 다툼 김태우가 어렵게 잡았습니다. 낮은 자서 박진영에게 신해인의 수비 득점 실패 아웃골입니다. 반칙 휘슬울립니다. 예찬영의 공격 박진영 외곽에 빠져나오는 서준석 봤습니다. 다시 박진영에게 지금 4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아띠가 되겠고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베이스라인 쪽 다가와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신혜인이 공격이 뜹니다. 다음 패스 연결 외곽으로 빠른 패스 천으로 높은 허블센 득점 실패. 리바운드 이번에는 예체능에서 잡았습니다. 김영준 뒤쪽 짧게 빼줍니다. 박영환, 박진영에게 자주 말해서 치고 들어갑니다. 뒤도 길게 던집니다. 속공 이후에 득점! 최민호 득점! 지금 6대0 런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체능 팀에서 아직 단 한 점도 됩니다. 네, 예체능 팀에서는 뭐 김혁 선수나 선규체를 통해서 공격력 좋은 선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 아직까지는 팀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은 트래블링이 선언이 되면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아, 네 발을 걸었군요. 네, 사실 뭐 트래블링이 맞았지. 최민호 선수라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그렇네요. 김영준 짧게 골밑 승부전했습니다. 외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일단 앞에서 스코어 4대2가 됐고요. 두 점 차입니다. 최민호 선수의 득점이 트래블링으로 기록에서 빠졌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굉장히 이 아름다운 선율이 굴려주시는데 농구 실력은 어떨지요. 흘러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서지석입니다. 박진영이 앞쪽에 달립니다. 서지석 우중간 이세준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뒤쪽 박진영 반대쪽으로 걸려줍니다. 석점 플랜 이 득점을 노리는 플레이는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그 좀 그 쉬운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 빠른 공수성이 필요한데 일단은 점수가 좀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렇군요. 뒤쪽으로 길게 보냈습니다. 돌아섭니다. 반칙. 박영환 선수가 돌아설 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예찬영의 공격. 곽희훈 오른쪽 코너에서 특공 기회입니다. 최민호. 그러나 수비수 두 명이 달려옵니다. 떨밋 최민호 득점 성공. 최민호의 베이스라인 점프 슛으로 6대1로 앞서나갑니다. 아, 예찬영 팀이 다시 또 득점 내주면서 넉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높게 박혀 떨밋 득점 불발 자유투 두 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최민호 선수의 베이스라인 점프 슛. 오늘 경기 최민호의 첫 득점입니다. 김혁 선수가 나올 때 이때가 공격의 좀 시발점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김혁 선수가 아무래도 좀 공격을 좀 활발하게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힘이 안 되고 있죠. 먼저 바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이해찬은 입니다. 가 왕왕 나와요. 어깨 공격입니다. 먼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이해찬은입니다. 바로 철기사 공격권 이해찬은입니다. 25초. 서지석 반대쪽으로 길게 박진영 공격을 또 반칙입니다. 아, 신용도 선수도 교체가 됐고요. 신용도의 속도 높입니다. 좁은 공간. 아, 지금 트래블링이에요. 예, 남아있는 시간은 10초입니다. 김영준 속도 높입니다. 최민호의 수비 뒤쪽 박진영 파울이 선언이 돼 반칙으로 자유투를 얻게 됩니다. 아, 예. 좀 아쉽네. 아, 따라만 와. 3초, 2초. 최민호 시간 공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앞뒤 입장에서는 제일 필요한 건 김혁 선수죠. 지금은 에어볼입니다. 예. 도수가 안 맞나요? 17대 9. 예체. 자, 앞뒤에서는 긴급하게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를 좀 빨리 바꿔야 되는데요.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김혁 선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득점도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공격이 굉장히 답답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을 보였습니다. 작전 시간 2분이에요.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예찬은 조동혁이 잡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정해준 미스를 올립니다. 수비자 반칙. 자, 코트에 이전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이전 아나운서. 네, 지금 제 옆에 백성. 네, 백상현 씨가 일단 뭐 몸을 안 풀면 자유투 에어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석점 네.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예찬영입니다. 들어가서 생각할 거예요. 다음부터 네. 일찍 와야지. 열심히 풀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박진영에게 이어집니다. 페인트존 안쪽까지 드리블 돌파. 레이어파는 과정에서 지금은 천호 선수가 라인을 밟았어요. 예, 이런 김혁 선수가 지금 골 밑에서 수비도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점프슛 정해준 외곽으로 조동혁 먼거리 슛 트리 시도. 지금은 빨라온다 끝까지 할 뻔했어요. 김혁 선수는 왜 농구를 잘했죠? 득점입니다. 이영웅 보였을 것 같네요. 지금은 이영훈이 올라갈 때 득점 선수 입장에서는 김혁이 코트에 있을 때 점수 벌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김혁 선수가 지금 공격력도 굉장히 좋고 예. 또 골 밑에서 수비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예체능 팀에서는 점수를 벌릴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기회일 겁니다.
보너스 원샷 얻어냈습니다. 성공입니다. 입고 있는 나띠입니다. 좌중간 박진영 조동혁에게 조동혁 베이스라인 파스입니다. 외곽으로 한정수 높게 강철기 처분합니다. 단식 정해준이 파울을 끊습니다. 유언 파울입니다. 아 지금은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좌이토 하나와 공격권까지 주어지겠어요. 이 프리드로를 좀 잘 넣어줘야 될 텐데. 보시면 최면호 선수가 속공 이어나갈 때 정해준 선수가 반칙을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자이토 두 개가 주어지겠군요. 예. 아하 1구 리메 닿지 않습니다. 스포츠맨 라이프 파울로 자이토 두 개와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점프 좌중간 정면 신혜인 자꾸 선수들이 저희 군대에서 가서 이 사이클로처럼 이야기해요. 오케이 여차는 우중간으로 보냅니다. 한정수 속임 동작 이후에 신혜인을 앞에 두고 더블 클러치 불가능입니다. 두 점차까지 따라붙어 놨디 한정수의 가로채기 시도 허물 상황에서 조동혁이 공작 잡습니다. 박진영에게 박진영 득점 실패 한정수 공격입니다. 이제 전반전 1분 10초 남았습니다. 신혜인 최민호 4점 시도 최민호 3점포 점수는 한 점차가 됐습니다. 이게 뛰는데도 예천행에서 추격을 오히려 허용을 했어요. 나머지 그 커버를 좀 하다 보니까 체력도 좋고 현재 패스보다 날개도 많으신데 그렇죠. 예. 다시 석점 시도입니다. 최민호 이번에는 에어볼입니다. 현재 21대 18 예찬행이 석점 앞선 가운데 다음 패스 연결 김혁 좌중간 조동혁 빠져나와 김혁 어렵게 다시 잡습니다. 두 명 사 신인척 관계 이게 확실해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석점 뒤지고 있는 아티 신혜에게 공을 내주고 들어가는 이호원입니다. 발 맞고 선언한 분 최민호가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떨어지는 신혜인 파울 선언됩니다. 선수를 정해준 선수가 뒤쪽에서 밀었어요. 예. 역시나 굉장히 많은 남자 선수들이 일으켜주러 뛰었습니다. 신혜인이 넘어졌고요. 박진영 잡았습니다. 바로 책임지는 것. 아트에서 마지막 맞췄습니다. 아, 김혁 선수가 들어와서 그 2쿼터 초반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많은 점수차를 벌렸는데. 예. 아, 아티 팀에서는 굉장히 이제 집중력이 돋보였죠. 그래서 리포터에 굉장히 집중했었고. 아,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인성 감독 인터뷰였고요. 아티에서 리바운드 잡아낸 이후에 속공 찬스입니다.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뱅크샷, 골반. 리바운드 다툼, 오영주가 잡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김현경 앞으로 득점 올립니다. 역전승. 최인성 감독께서 예상치 못한 전개고요. 아, 지금 그 김혁 선수가 3쿼터가 아니면 출전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선수 신인 4쿼터는 1, 2쿼터 뒤쪽 베이스라인 쪽 몰고 갑니다. 올려놓습니다. 실패. 아테 역습 기회 최민호가 꼬미까지 가 있습니다. 외곽을 벌려줍니다. 라인 확인 쏘네요. 불가능합니다. 아 리바운드 좋죠. 예 그렇습니다. 박진영 뒤쪽으로 박희웅 다운 패스 연결 돌아섰습니다. 를 아티에서는 할려야 될 텐데 네. 아티에서는 지금 그 득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박현 가로채기 성공 아티 박현 강릉이라 김용규를 따라붙습니다. 반칙 잘 두고 득점 올리지 못하는 최민호입니다. 득점하지 못하니까 표정에서 묻어나오는 아쉬움이 상당합니다. 자 이제 1분을 놓치는 최민호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역시 불발 리바운드 최민호 다시 잡습니다. 다음 패스 연결 일단은 템포 조절합니다. 낮게 골 밑에서 블락샷 걸렸습니다. 예찬의 공격 기회 박태웅 치고 나갑니다. 놓쳤다 잡았고요. 아, 최민호가 여기서 성공을 올렸었더라면 점수를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그렇죠. 아트였는데 그런 좀 쉬운 득점은 꼭 넣어줘야죠. 그렇습니다. 오, 득점 킥토의 득점
앞에. 네. 네, 골밑까지 밀고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깔끔하고 떨어졌습니다. 오늘 리바운드는 앞뒤 선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24-23 리바운드 잡아내는 김혁입니다. 김혁 속도 높입니다. 최민호가 따라붙어요. 자, 지영경 캐링도 골이 선언됐습니다. 인겼네요. 예. 어영주 실파. 그러나 반칙으로 차이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예찬이는 다음 반칙부터 또 팀 반칙입니다. 그래서 실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전략이. 예찬웅의 공격 기회입니다. 4분 30초 남아있는 3쿼터 정해진 김태우에게 김태우가 공을 놓쳤다가 잡습니다. 아 지금 파스 길었어요. 그러나 정해진 다시 잡아냅니다. 박진영 베이스라인 파스가 등장 나갑니다. 앞뒤에 백성현 파스 선택 길었습니다. 최민호 돌아섭니다. 등거리 슛 깔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영준. 아차 저는 좀 골밑으로 다가와서 공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너무 외곽에서만 슛을 노리고 있는데 조금 더 쉬운 득점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김영준 파스. 박진영 좁은 공간에서 언더슛 공격입니다. 최민호에게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속임 동작 2회 올립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칙 선언 되지 않았고요. 아 지금은 선수가 크게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김혁이 득점 올립니다. 네. 아직 그 저 여기 저 경기 요원도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해준 공잡 안에서 예찬영에서 이제 공격의 고삐를 당깁니다. 가로채기 시도 박진영 손바닥 떨어진 공. 가로채기 성공입니다. 다시 아띠가 공격 던져줍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득점 시도는 지금 뛰고 있는 이 멤버가 네 그렇겠죠. 네 서두석과 김혁이 모두 붙어 나와 있습니다. 반대쪽 길게 스크린 걸어주면서 조상에게 찬스가 납니다. 그러나 득점 실패. 백성현 치고 들어갑니다. 김시련에게 가로채기 성공. 페이스 레이업 정도 네, 표현할 잘하네요. 수 있을까요? 네. 예. 아 한참 올라가네요. 어우. 덩크도 내심 예상을 해봤어요. 득점으로 30-25. 저희는 잠시 후 승부의 상황입니다. 네. 그죠? 지금 칼빵이 뜨겁죠. 예. 이제 아띠의 공격으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최민호 선수가 인바운드 파스 준비하고 있고요. 7분의 시간 출발합니다. 신용재가 잡습니다. 신용재 치고 들어가다 빼줍니다. 외곽에서 뒤쪽 김시건 놓쳤습니다. 반칙 김성 아기의 22번 5반칙 대장으로 코트를 물러갑니다. 아 그리고 아기에서 예찬영의 공격 석점 시도 하나입니다. 아 빠르네요. 최민호 쏩니다. 넘겨도 들어오죠. 아 지금 라인을 밟고 쐈어요. 아 아쉽네요. 몇 점차까지 높입니다. 김영준 지금은 김영준이 라인을 밟으면서 아띠에게 다시 공격권이 갑니다. 아, 지금은 물러나면서 던졌는데 최민호 선수가 중거리 슛이 굉장히 좋네요. 3점을 의식하고 던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경 터지를 들어오던 진인건에게 높은 폼에서 백골을 넘길 뻔했어요. 패스 선택 가볍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신용재. 이번은 왼쪽 코너. 아띠가 지금 신장은 크지 않은데 예.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리바운드 잘 잡고 있죠. 최민호 샷 짧았습니다. 리바운드가 된 반칙 선언됩니다. 아 지금은 최민호의 반칙입니다. 그러자 예찬영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최민호 선수가 뒤쪽에서 리바운드하러 달려들 때 반칙이 선언이 됐어요. 네, 최민호 선수가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김훈 심판이 지금 또 파울 부네요. 예.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김훈 심판이 지금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를 만나볼지 나와주시죠. 네, 저 지금 떨립니다. 굉장히 떨리고요. 네, 지금 제 옆에는 최민호 선수가 나와 있는데요. 아, 평소에 운동이면 운동, 노래, 뭐 연기 다 잘해요.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아, 평소에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출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오늘 이기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안 돼서 아쉽네요, 너무. 네. 뭐 3점 슛도 정말 잘 들어가고 하는 걸 봤거든요. 평소에 농구할 시간이 있나요? 스케줄 짬 날 때마다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운동을 평소에 너무 좋아해서
이런 또 이렇게 기회 돼서 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샤이니 팬인데 오늘 샤이니 멤버들은 응원하러 안 왔나요? 아쉽게도 스케줄이 있어서 네. 저만 왔네요. 아쉽습니다. 네.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릴게요.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 종목에 굉장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아티 팀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천행의 공격입니다. 서지석 베이스라인 쪽으로 파고들다 빼줍니다. 들어가지 않았으면 김영준에게 골을 드리는 역시 패블링이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점수는 넉 점차 뒤지고 있는 아티의 공격. 서지석이 스틸을 노려봤습니다. 높게 넘어졌습니다. 반칙. 점수는 넉 점차. 왼쪽 코너 빠른 파스 백상현에게 진인건 훌쩍 뛰어서 잡아냅니다. 반대쪽 길게 최민호 4.7입니다. 아, 지금은 대천행에서는 김태우 선수를 교체를 해줘요. 백성현 동료 선수에게 움직임 요청합니다. 반패스 연결 어렵게 파스 끊깁니다. 아로바운스 공격권 예찬행 쪽을 선언하는 김훈 심판입니다. 분 남았습니다. 서기석 박진영 소금 공격 이후에 한발 나가면서 던집니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번 진인국 이현은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좋은 공격 득점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조정혁 김영준에게 공격 풀어나갑니다. 박영환 현재 점수는 몇 점 차 앞서고 있는 예선영의 공격. 조정혁 한 발 가까이 던집니다. 올려줍니다. 최민호 흑인 공격 이후에 뜹니다. 득점을 잘 드리고 최민호 선수의 득점 시도 이후에 1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희 두번 예천행의 공격. 예천행에서는 지금 어떤 선수가 좀 풀어줘야 될까요? 김조봉혁 선수가 잘해주겠죠. 예. 파스로 득점을 만들어주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점수는 30점에 30점이 됐습니다. 7점의 점차 신하인 우중견으로 뒤쪽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저번 공간 파고들 때 휘슬올립니다. 반칙 뒤쪽 신하인 좌중간 뒤쪽으로 보냅니다. 우중간에서 오른쪽 코너까지 터널에 들어가 동료 선수입니다. 플라 박영환이 직접 공을 가지고 건너왔습니다. 예, 재능 입장에서는 좀 급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시간을 좀 충분히 돌리면서 공격을 해볼 겁니다. 네. 안쪽 투입했고요. 박영환 돌아섰습니다. 블락샷 아로바운스 공격권 신하인 정면 뒤쪽으로 보냅니다. 넘겨리 점프슛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좀 하죠. 아, 이제는 예체능 쪽으로 점점 승부가 기울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바운드 파스 연결 득점으로 넘겨주는 게입니다. 박영환의 반칙. 회사 아닌 분들이 드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실 테고 그 리바운드는 못 쓸 다음에 나다라는 걸 확인시키고 있고요. 어디서 또 잘생겼기 때문에 예.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중간으로 보냅니다. 짧은 패스 조범범범 키스런입니다. 그렇죠. 공도 지금 예치하는 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2분 5초 남아있습니다. 김영준 짧은 패스 차클락 한 자리씩 떨어집니다. 박영환 패스 선택 조동혁 다음 패스 떨어집니다. 골 밑에 오래 있었죠. 네. 공격 남았습니다. 신혜인 우중간 마이언틴 다음 패스 연결. 아티프트양에서는 현지 출신인 신혜인 선수가 좀 직전에 가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패스를 돌려요. 예. 반칙입니다. 과감하게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신혜인 선수가 좋기 때문에 반칙을 얻은 걸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네, 예체능 팀에서는 지금 팀파울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하. 파울 없이 수비를 해야겠죠. 아하, 이게 문제입니까? 신혜인 잘 신혜인 신중하게 2구
아, 2구까지 불발. 리바운드까지 예찬에게 뺏깁니다. 김태우가 돌아서면서 한정수에게 패스 길었어요. 조동혁 살려야 합니다. 이공이 그러나 이용훈에게 갑니다. 아재 속공 기회. 오른쪽 최민호 올라갑니다. 최민호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1대 30입니다. 45번, 아우, 지금은 공을 잡자마자 올라갔었던 최민호. 축하자의 플러 떠납니다. 성공하게 되면 석점 플러이로. 아, 또 김영환 선수가 와서 네, 저한테 선수 교체 사인을 주네요. 지금 만약 이렇게 프로그램을 남게 되면 위험합니다. 팀마틱 상황에서 한정 세반칙 잘 투.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나 여기서 한정수 잡기 전에 이용훈 선수가 끊어냈고요. 최민호 선수가 뛰어갈 때 반칙입니다. 이렇게 되면 팀반칙을 잘 두둑에 점수가 석점.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죠. 예. 네, 아주 열심히 뛰어주고 있네요. 아, 역시나 이 판타지스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1분 13초 남은 상황에서 예찬영이 후반전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찬영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해진 상황이고요. 박스원이에요. 박스원인데 좀 전에 그 턴오버로 인해서 네. 상당히 점수가 좁혀질 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작전 타임을 상당히 조금 더 이렇게 좀 선수들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나온단 말이야. 더군다나 아디는 첫번 찍고 아직 한개 여유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3점 오자기 썼지만 안정하게. 네. 아무래도 뭐 체력적인 문제라든가 예. 호흡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민호의 속공 득점으로 41대 36 5점 차입니다. 그리고 자유투 두 개까지 얻어낸 아띠입니다. 두 개 모두 성공하면 점수는 3점 차. 그리고 투샷 자유투는 최민호. 최민호가 마지막 아띠팀의 최민호 자유투 1구 짧았어. 두 번째 자유투 신중하게 두 번째 역시 실패. 리바운드 기존 리바운드 김태우가 잡았습니다. 유리한 상황은 맞거든요. 서지석, 조동혁. 경기는 50초 남았습니다. 신하인 선수의 외곽 포르는 기대된다면 좋을 텐데 오늘 경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바로 성공 조동혁 달립니다. 최민호 따라붙었고요. 일단은 급할 것이 없는 예찬은 그렇죠. 상황에 공격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예.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김태우에게 김태우가 골밑 공을 놓습니다. 예. 최민호 가르치기 성공. 다시 한번 조동혁입니다. 살려놨고요. 한불 상황 조동혁이 몸을 던져서 잡아냅니다. 박진영 우중간 서지석 반대쪽 버립니다. 조동혁 우측을 잡아요. 한정수 같은 포물선 성공입니다. 다시 슛. 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할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아띠 입장에서도 최민호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